안녕하세요. 매주 매일경제와 와인나라닷컴에 게재되고 있는 와인 컬럼을 읽어주고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는 와인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첫 녹화라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와인을 주제로 진행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고되었던 컬럼들을 쭉 훑어보던 중 제가 마셔봤던 맛있는 와인들 중에서 믿고 마실 수 있는 와인, 체르바로에 대한 이야기가 눈에 띄어 준비했습니다. 왜 이 와인을 매년 꼭 마셔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소 50만 종 이상의 와인이 존재하기에 죽기 전에 그 다양한 걸 한 번씩 마셔보기만도 힘들 텐데 매년 동일한 와인을 왜 마셔봐야 할까?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통상 자주 마시는 2-3만 원대의 데일리 와인들은 거의 매년 유사한 맛과 향을 주기에 자신이 선호하는 그 맛과 향을 찾아 동일한 와인을 생산 빈티지에 따라 구매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와인 마니아들의 경우에는 동일한 맛과 향을 찾아서기라기보다는 빈티지마다의 미묘하게 달라지는 와인의 차이를 느껴보기 위해 매년 동일한 와인을 구매해서 마십니다. 또는 5년에서 50년 이상씩 장기 보관이 가능한 명품 와인이 해마다 변화되는 그 와인의 변화를 느껴보기 위해서 동일한 빈티지를 한꺼번에 구매하고 1년 1년 연수를 달리해서 마셔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와인 마니아라면 매년 구매해서 마셔봐야 하는 특별한 와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와인들은 선물할 때 건네는 사람을 빛나게 하는 와인들이기도 하고 와인을 아는 사람이라면 받는 사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수요가 많은 와인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와인들은 마셔보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생산하는 수량은 많지 않으니 구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와인 중 하나인 체르바로 델라 셀라라는 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명품 화이트 와인을 만든 와이너리의 이름은 안티노리입니다. 안티노리사는 슈퍼 투스칸 와인으로 불리우는 이탈리아의 고급 와인을 세계에 최초로 알린 리나넬로와 솔라이아를 만든 이탈리아 최고 최대의 와인 회사입니다. 이 안티노리사는 세계 최장수 가족 경영 와이너리 기업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는 약 700년째 27대에 걸쳐 이어오고 있는 전통적인 와인 회사입니다. 체르바로도 이태리 토착 품종이 아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국제 품종인 샤르도네를 주 베이스로 하다 보니 등급은 IGT 등급입니다. 테이블 와인 등급 바로 위인 낮은 등급이죠. 이태리는 토착 품종을 사용하지 않은 와인에는 그 품질의 고하를 막론하고 등급을 높게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슈퍼 투스칸의 대표 와인인 티냐넬로조차도 등급상으로는 IGT입니다. 슈퍼 투스칸의 효시 티냐넬로와 솔라이아에서 보여준 블렌딩의 철학, 개혁이나 혁신을 하되 자국의 토착 품종을 혼합하여 그동안의 세상에 없었던 더 좋은 와인을 만들어낸다 라는 정신이 이 화이트 와인에 깃들어 있습니다. 체르바로는 브르고뉴 그랑크리 스타일의 이탈리아 화이트 와인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까지 명품 브르고뉴 와인에 비하면 정말 착하니 찾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빈티지인 1985년 빈티지 출시 이후부터 이탈리아 와인 음식 평론 잡지인 감베로 로소의 최고 점수인 3글라스를 꾸준히 받아오고 있고 세계 유명 와인 평론가들의 평점도 최소 90점 이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와인 중에서 각종 와인 품평회에서 가장 많이 상을 받은 와인이기도 하죠. 로버트 파커는 이 와인을 두고 가히 이 움브리아 지역에서 나온 혁명적 와인이다. 경이로울 정도로 성공적인 체르바로는 어떤 다른 와인보다도 이탈리아 화이트 와인의 이미지를 격상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극찬했습니다. 제임스 서클링의 경우에는 2012년 빈티지에 96점을 주면서 조리된 사과, 훈연 오크향, 머랭과 요구르트의 매력적인 향이 나고 산미와 코코넛, 말린 과일 향들이 좋은 균형을 이루면서 부드럽고 풍부한 풀바디한 와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와인은 이탈리아 전국 레스토랑 오너들이 레드 화이트를 통틀어 넘버 원 와인이라고 평가한 와인으로도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 와인들이 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 와인이 매년 국내에 한정판만 할당되어 들어옵니다. 최대 820병, 70박스이지요.
작황에 따라 매년 수입되는 수량도 달라지지만 사실 지금 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수량도 수입사인 아영 FBC가 아주 어렵게 확보한 양이라고 하네요. 가성비까지 좋은 이 와인의 매력에 빠지신 분들은 미리 수입되기도 전에 선예약을 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입 일정이 확정되면 거의 그 시점에 맞춰 품절이 되죠. 물론 이 와인도 빈티지에 따라 약간씩 품질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다른 유명 와인들에 비해 그 진폭이 크지 않습니다. 더구나 가성비를 고려하면 정말 매력적인 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체르바로를 생산하는 와이너리인 카스텔로 델라셀라는 1350년에 설립된 중세시대 움브리아의 대표적인 건축물이자 오르비에토 지역의 봉건 영주가 살던 곳입니다. 1940년에 피에로 안티노리 후작의 아버지인 니콜로 안티노리 후작이 이 성과 그 주변 일대를 사들여서 토지를 개선하고 중세시대의 건축물을 재건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인 피에로 안티노리 후작이 1979년에 젊은 농학자와 함께 기존의 오르비에토 와인과는 한 차원 높은 개성을 가진 와인을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드디어 1985년에 국제 포도 품종인 샤르도네와 지역 토착 품종인 그레케토를 블렌딩하여 새로운 경지의 체르바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1987년 첫 출시 이후 체르바로는 2005년 과학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와인셀러가 만들어질 때까지 15세기에 지어진 이 성의 지하 30m 셀러에서 작은 바리크통에 담긴 채 오크 숙성시켜 만들어 왔습니다. 이 와이너리에서 생산되는 체르바로의 패밀리 와인들도 있습니다. 이 와인들 역시 국내에 할당되는 양은 많아야 최대 100박스 안팎입니다. 체르바로는 샤르도네 85에서 90%에 토착 품종인 그레케토가 15에서 20% 블렌딩된 독특한 와인이고 이의 세컨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브라미토 델 체르보는 샤르도네 100%의 브루고네 스타일, 콘테델라 비페라는 보르도 그라브 지역의 명품 화이트 와인처럼 소비뇽 블랑과 세미옹이 블렌딩된 와인입니다. 한 와이너리에서 프랑스의 보르도 스타일, 브루고뉴 스타일, 그리고 그가 융합된 이탈리아 오르비에토 스타일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와이네오가 피터 피두치에가 말했습니다. 와인, 그것은 오로지 영혼을